오늘 심심한데 뭐라지? 핑핑아, 핑핑아. 나오. 오늘 뭐 하고 놀면 좋을까? 뭐라고? 햇반 사냥이 좋겠다. 그래. 징징이랑 뚱이랑 햇반 사냥을 떠나는 거야. 아, 징징아. 징징아. 아, 징징아. 아, 시끄러워 스폰지밥. 징징아. 오늘 같이 해파리 사냥 떠날래? 해파리 사냥이라고? 난 해파리 사냥이 제일 싫어! 난 곧 있으면 출근해야 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온 김에 우리 집도 들렀다 가지 그래. 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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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뚱이. 뚱아! 같이 우리 해파리 사냥 떠날래. 해파리 사냥? 그래. 해파리 사냥. 해파리 죽여라. 해파리다. 이 머리 큰 해파리야 거기서. 난 징징이야 이 멍청아. 여기가 해파리 사냥터인가 봐. 가자 해파리 사냥하러. 어? 해파리 사냥터가 아니었네. 해파리다. 어쨌든 애들아 출근하자. 해파리 잡는다며. 문 받아. 뭐였더라? 뚱아 뭐 줄까? 말만 해 말만. 나는 빅맥으로. 이 정도면 됐겠지. 빵 위에 올리고 치즈 넣고 피클 넣고 짭. 짭. 됐다. 지금 빵이 하나 나갔는데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 이 개살버거 비법은 내 거야. 아니 잘 있으라. 잘 있으라 이 겁쟁이. 블랙커톤 아저씨가 우리 지킬이야 비법을 가지고 도망쳤어. 이 개살버거 비법만 있으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거기 살아 블랙커톤. 여보, 내가 가져왔어. 다람아, 너도 지켜보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지케리아 사장님한테 알려줘야겠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스폰지밥 무슨 일이야? 난 돈이 좋아. 큰일 났어요. 브레이크 아저씨가 빈법사를 가지고 도망가셨어요. 넌 뭐냐? 비비비비비. 징징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블랙커튼의 햄버거를 뺏어서 먹고 있지. 어, 저기 온다. 아이 블랙커튼이다. 이 맛있는 개살버거를 가지고 내가 맥도날드를 창립하겠어. 블랙커튼 아저씨한테 어쩔 수 없다. 블랙커튼 아저씨가 좋아하는 강아지를 인질로 잡아야겠어. 아저씨. 아니 그건 우리 집 뽀삐잖아. 그 개살버거를 넘기지 않으면은 뽀삐를 이 해파리채로. 괜찮아, 그 녀석은 홀로그램이야. 잘 있어라 스폰지밥. 아, 나도 집게라서 잘리는구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비키니 스키는 안 볼 거야? 비키니 시티? 가보자. 재밌어 보인다. 아, 스폰지밥, 비키니 시티 가서 해파리 사냥. 야, 너 진짜 똑같다. 야, 이거 메롱 시티 가는 그 버스 아니야? 메롱 탈 수 있나? 탈 수 있네. 탈 수 있어. 우와. 야, 내가 운전할게 얘들아. 그냥 앉아 있어. 나만 믿고 있어. 근데 스폰지밥 운전면허 없잖아. 이건 운전이 안 되나 봐. 앉아 가자. A few moments. 해파리 동산 어디 있는데 같이 가자. 이쪽이야 스폰지밥. 난 네가 안 보여. 그 버스 있는 곳에 있어. 아, 어디지 거기가? 나 바보라서 모르겠는데. 이 바보야. 나도 좋아한 바보를 오랜만에 보는구만. 아, 찾았다. 지케리아 쪽으로 와. 해파리 사냥하러 가자. 스폰지밥 너의 어머니죠? 오랜만이야 스폰지밥. 아니 엄마. 도대체 여기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스폰지밥이 보고 싶어서 바람이 날려라 달려왔지. 아이 진짜. 엄마도 그러면 같이 해파리 사냥 하실래요? 그럼 스폰지밥. 아 그리고 너의 어머니 왜 이렇게 나대셔? 핑핑아 너도 가는 거야? 해파리다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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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이 스폰지밥 저기 해파리 공격이야. 와 저기 해파리가 엄청 많다. 내가 따져볼 거야. 해파리가 동상 사이사이로 막 지나가는데. 야 여기 해파리 없는 거 같아. 해파리가 없는데. 해파리 씨가 말랐는데? 해파리가 다 도망쳤나 봐. 여기 메롱시티도 갈 수 있나? 핑핑아 모르겠어. 여기 갈 수 있어? 몰라. 몰라? 나 메롱시티 한번 가보고 싶어. 메롱시티 나 진짜 어렸을 때 보고 너무 무서웠는데. 어? 스폰지밥 궁금한 꽃이 피었습니다. 야 네 꽃이 하하. 어? 까먹었다. 진짜 뚱이는 멍청하다니까. 핑핑아 빨리 와. 자꾸 그러면 달팽이탕에 먹는다. 빨리 따라와. 달팽이탕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넌 뭐야? 세제 붙여줘? 이제 우리 다 돌아본 거 같지 않아? 맞아. 뭐 이제 바닥에 볼 게 없는 거 같은데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놀랄 수 뭔지 봐. 핑핑아 이제 배고프다. 밥해 먹자. 내가 너를 위해서 달팽이탕 해줄게. 달팽이탕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스폰지밥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꼭 부부 같다. 그러니까 핑핑이가 우리한테 장난치는 거 같은데 내가 달팽이탕 금방 해줄게. 알겠지? 자 이게 보글보글 내고 싶나 봐. 핑핑아 이제 잠깐 들어가. 이 자식이 자식이 좀 심한데? 이 자식이 아 뚱아 달팽이 탕이 조금만 있으면 다 완성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알았어 알았어. 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 스폰지밥은 너무 공격적이야. 아 뚱아 그 달팽이 껍질만 이겼어? 벗기면 달팽이 껍질만 벗기면 돼. 좀 기다려. 됐다. 에이 핑핑아 이제 나와봐. 핑핑이가 멋지게 변했을걸. 맛있는 요리가 됐을거야. 핑핑아 너 뭐하고 뭔데? 아 핑핑이가 나를 나를 요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뚱아 니네 집에 놀러가자.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게 로블록스라니. 우리 집에 재밌는 TV방송 유튜브 나오거든. 한번 앉아봐. 재밌지? 잠깐만 TV 내용 좀 볼게. 잉여맨 유튜브? 이게 뭔데? 아 이건 채널 돌려야 돼. 이건 재미없어. 이제 얘들아 밤도 늦었군. 집에 돌아갈게. 모두들 즐거웠어? 스폰지밥 내일 봐. 그래 내일 봐. 안녕. 징징이한테도 인사하고 가자 우리. 그래 마지막 특별 인사. 근데 스폰지밥 넌 왜 스폰지야? 나 그거거든. 어떤 사람이 나를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손이 놓쳐가지고 바다에 빠지게 됐어. 아 정말 고단한 스토리구나. 너는 근데 뭐야? 난 불가사리지. 멈춰라. 보면 모르냐? 뭐 진짜 모르겠는데? 잡아줘? 야 진짜 무서워 표정. 너 조심해. 징징아 징징아 누나. 귀찮게 하지 말고 꺼져. 아니 징징이가 두 명? 이게 무슨 일이지? 징징이가 두 명이라니. 아니 징징이가 세 명? 에이 진짜 긴착게 굴고 있구만. 사실 뚱이었다. 사실 개과 소장이었다. 아니요 뚱인데요. 잘 와게요. 아니요 뚱인데요. 어쨌든 로블록스에서 스폰지밥 캐릭터가 되는 그런 게임을 해봤는데요. 어쩔 TV 어쩔 텔레비전 어쩔 텔레비전. 자 그럼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